이나 이제 우리 9월이면 조금 있으면 학교 가야 돼. 캐나다는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학교에 이제 가는 거야. 학교 가면 일단은 영어를 조금 해야 되잖아. 크게 못해도 돼. 가서 배울 거거든, 영어는? 그래서 지웅해도 돼? 너 이름 이런 거 있지? 자, 외워보자. What's your name? Aaron. 그렇지. How are you? Good, thank you. 그렇지. 오빠, 신나는데 어떻게 해? I need to pee. 니니 따라해봐. I need to pee. 그렇지. 그것만 하면 돼. 제일 최고. 만약 화장실 가고 싶다는, 화장실은 뭐야? What room? 그렇지, 워시룸. 그것만 알면 돼. 가면은 영어 다 배울 거야. 모르는 거 물어볼 텐데. What is this? 해봐, 네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What is this? Shut up. 아니, 뭐라고? Shut up. 도와주세요. 뭐야, 오빠가 많이 배운 거 알려줬던 거 있잖아. 도와주세요 할때 어떻게 해야 돼? Help me. 그렇지, help me. 예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돼. 오케이? 가서 영어 배우러 가는 거야. 영어 못하는 거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면 돼.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거야, 너. 너가 잘할 수 있게. 알았지? 네. 근데 여기 학교에서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런 거 있지? 이거 가질래? 그런 거 되게 중요해. Go ahead 이런 거 있지? Go ahead 먼저 해 이런 거 먼저 하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Go ahead. Go ahead.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많이 양보하고 알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빠한테도 다 이렇게 하고 해야 돼?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는 해봉 이렇게 아니 하면 오케이 하고 내가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하고 도와주는 거지 너가. 이렇게도 맞아. 크고 같이 맞아. Are you okay? It's okay? 이렇게 Are you okay? 하고 이렇게 일으켜주고 혹시 넘어지거나 혹시 도움 필요할 때 그냥은 용구랑 밴드를 언니한테 붙여달라고 하고 그렇지. 다니엘이 학교 갈 때, 니 학교 갈때뭐 필요한지 좀 알려줘봐. 옷이야. 도시락 또 알려줄 거 없니? 화장품 톡톡. 또 학교 가서 뭐가 중요해? 인사해야 돼. 인사해야 돼? 인사 그 어떻게? 자, 인사하는 연습해보자. 인사하는 연습 시작. 인사 어떻게 해? 하이. 서로 보면서 사운드. 하이. 화장하면 안 돼. 이렇게 미드집이나 이거 완전 되게 스페셜한 날에만 할수 있는 거야. 오빠 또 뭐가 중요해? 그림 그리기 궁금해. 그림 그리기 중요하지, 예린아. 그림 그리기는 이미 또 자신 있잖아. 그지? 오빠 공부 어떻게 해?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지. 공부는 많이 안 하지. 네. 오빠, 나 냉장고에 콜라겐 좀 갖다 줘. 그 갈색병 영양제. 이게 두개다 먹는 거야? 두개다 먹는 거야. 짧게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피부에 관한 아이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광고 봐주시기 바랄게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제 피부가 너무 좋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냐? 어떤 걸 드시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건 정말 공유를 안할 수가 없겠다 하는 찰나에 제가 먹고 있는 제품 쪽에서 광고로 연락이 온 거예요. 스킨 사이드 아웃이라고 콜라겐 영양제인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동안 콜라겐은 진짜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콜라겐에 대해서 찾아보고 늘 그랬었는데 캐나다 와서 이런 캐나다는 건강식품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메디컬 등급을 받은 그런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스킨 사이드 아웃. 캐나다는 어떻게?
진짜 다른 나라보다 정말 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진짜 화장품만으로는 이게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잘 챙겨 먹자 해서 스킨사이드 아웃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양제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한 달, 두 달 더해질수록 뭔가 이렇게 광이 나는 느낌도 들고 수분감이 돌면서 이런 촉촉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본인 피부에 맞는 거를 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너뷰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줄곧 얘기하는 게 그동안의 영상들을 진짜 보시면은 진짜 이너뷰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화장품은 먹는 거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캐나다 클리닉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흰색병이었는데 한국에서 런칭 준비하면서 이렇게 갈색병으로 리뉴얼 됐는데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콜라겐 부스터랑 멜라노 가드.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생산 촉진, 촉촉한 수분감, 주름 감소 이 세 가지가 곁들여지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광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부에 너무 광이 나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정말 이너뷰티를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의 상징이 광채 피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제품은 리뷰가 정말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울세라, 잇모드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는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이 스킨사이드 아웃은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탄력을 유지하는 그 성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피부과 시술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멜라노 가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농축 분말 성분이거든요. 자외선으로부터 차단되는데 일명 먹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UV 복사선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피부에 화이트닝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제 피부를 360도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피부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듣는데 그만큼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선크림 바르고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너뷰티, 진짜 속을 가꿀수록 이게 다 나옵니다. 피부는 물론이고 이런 손발톱부터 머릿결까지 이런 정말 건조함이 없어지면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시모토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아이오딘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호감이었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지금 제가 늘 먹던 영양제를 더 믿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점이 더 좋았고 이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담당자분께 좀 조심스럽지만 한 병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데 뭔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어떤 혜택이 없을까 계속 상의를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 한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꼭 추가로 한 병 더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엄마 들어줄게. 아빠 버스 아홉. 이제 버스 곧 올 것 같아. 주말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걷기 좋은 날씨라서 또 버스 타고 한번 실컷 한번 걸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버스는 올라. Hello. 아이들의 대중교통비 오려고요. 이렇게 이제 버스 현금을 내면 이렇게 종이 티켓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반이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마음껏 탈 수 있어요. 응? 응. 좀만 있으면 학교 가네? 네. 어때요? 좋은데 좋아요. 민혁이 가고 싶어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어. 그래도 혼자 잘할 수 있겠어? 응. 어? 응.
혼자 해야 되는데 괜찮지? 우리는 잘할 수 있지. 우리 영어 배우고 싶어? 응? 아, 앞에 저렇게 자전거를 저렇게 다 쓰는 거지. 나 영어 배우고 싶어. 영어 배우고 싶어? 민이랑 너무 닮았어, 그지? 근데 여기에는 눈이 민이는 검정색이야. 얘는 블루야. 아, 그래? 나 찍어줘. 니네 찍지 말고. 캐나다는 이렇게 전철역에도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게이트? 개찰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타고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이게 그지, 여긴 개찰구가 따로 없잖아. 여기도 H마트가 있네? 여기 가서 뭐 좀 먹고 갈까? 좋아. 여기 H마트가 있네. 이런 거 있네, 여기 먹는 거, 그지? 여기 따로 있는 거랑, 이런 거랑, 있는 거랑. 여기도 괜찮은데? 배고파, 그지? 뭐 먹자, 뭐 있나 보자, 여기가. 아, 여기는. 여기. 여기도 잘 돼 있다. 아, 이런 거. 그만해. 우와, 이것도 있어. 뭐 먹을래? 우와, 맛있겠다. 이것도 있다. 와, 이런 게 다. 와, 이런 것도 다 있네.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 뭐 사고 있어? 여기도. 되게 재밌게 잘 돼 있는데? 깔끔하게. 아, 이런 것도 있네. 오. 우와, 김밥도 있고. 안 본다. 응. 아, 여기 엄마랑 누니랑 같이 있다. 감사합니다. 혹시 포크 하나랑 숙,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 제부. 시켰는데 여기는 순정 시켰는데 둘 수가 없었나? 얼마만이야? 참기름 한번 넣어주고 비빔밥도 오랜만이다. 와, 한식 먹고 싶으면 여기 괜찮네. 가위 순정은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어때? 너무 맛있어. 외국인들이 좋아할 맛이다. 달짝지근한데 송두부랑 되게 잘 어울려.
역시 한식이야. 비빔밥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한. 아, 그렇죠. 그래. 그림이랑 많이 다르네. 와. 빵빵. 아, 여기 이제 언니 이제 학교 가니까 우리 뭐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이 뭐야? 이거? 학교에 필요한 거야.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뭔데? 유니콘 책 여기다가 전화하고 지우고 전에 여기다가 뭐하고 전화하고 거리하고 이거 재고 색연필로 그림 그리고 이거는 전화기가 하지. 아니라 계산하는 계산기야. 계산기 할래. 가방은 어때? 보자. 깜찍한데? 어울린다 리나 너한테. 가방도 19.99 20%밖에 안 하네. 안에 이렇게 돼 있네. 아, 귀엽다 그지? 아빠 메이크업 좀 하고 갈까? 어디에? 얼굴에. 어? 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메이크업도 해야 돼? 응. 이것도 해야 돼. 이건 뭔데? 네일. 네일 아트도 하고 간다고? 응. 또 숟가락등도 필요해. 도시락 할 때 숟가락등 필요하네. 리니 좋아하는 응. 디즈니 프린세스다. 응. 아빠. 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반지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서 배. 선글라스도 끼고 가야지. 학교 갈 때 선글라스 끼고 가게? 응. 왜? 공부 질 때 필요하잖아. 근데 오빠 이거 예쁜데 이거 살까? 예쁘네. 세트. 17.99. 우리 어렸을 때 말이야 이거 있었어 그때. 응. 내가 트러플까 괜찮아 보이지? 너무 많이 했다. 맛있어 보이지? 됐어. 근데 지금 약간 시즌이 여름 옷이 아니라 그지? 가을 겨울 가을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겨울 옷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니 이거 이렇게. 이거 봐봐. 세트야. 투피스 이렇게. 이것도. 봐봐. 예쁘지 않아? 예쁜데? 응. 이거 예쁜데 이런 거? 네. 한 바퀴 돌아보. Everybody bear with me as I kind of rearrange the space. Down, up, across, down, up, across, double time. Yeah.